미국과 이후에 최종 소비 지출을 비교를 했어요. 이게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이후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15년이 넘게 지나는 사이에 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는 사이 미국은 어땠냐면 이렇게 갔습니다. 그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2017년 7월에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8월에 돼서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빨리 할 줄 몰라서 그러냐? 전혀 아니에요. 제도와 관습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한국보다 분명히 빠른 게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그게 뭐냐면 입금을 엄청나게 빨리 보내요. 근년에 유럽 경제가 나쁘단 이야기가 이제 계속해서 어느 순간부터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어느 정도 나쁜 건가요? 어느 정도로 나빠지고 있는지를 지금 IMF에서 쭉 집계를 해놓은 이 경제 성장률을 한번 보시죠. 작년과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이 2.5% 성장했는데 유로존은 0.4%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자체가 유로존 전체보다 경제 규모가 크거든요. 그런 상황에 성장률이 이 정도 차이 나는 거는 적지 않은 차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역성장을 했어요. 0.3%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작년에 1.4%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1.4% 가지고도 저성장이라 굉장히 비판도 많고 불만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 역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규모 자체가 뒷걸음질 친다는 건 굉장히 큰 충격이거든요. 근데 독일만 그런 게 아니라 영국 같은 경우는 0.1% 성장을 했고요. 그나마 프랑스, 이탈리아 좀 낮다고 해도 1%가 안 됩니다. 근데 G7에서 다른 나라들, 유럽 국가들 말고 다른 나라들을 보시면 캐나다 1.1%, 일본 1.9% 좀 낮습니다. 근데 올해 IMF 전망치를 보면은 미국은 2.7%고 유로존은 0.8%거든요. 그리고 이 G7에 들어가는 유럽의 네 나라들 전부 1%가 넘지 않습니다. 유럽 경제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제 이런 결과 왜 나온다고 봐야 되냐면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서방에서 제재를 가하면서 에너지원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이게 그 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단가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거든요. 이런 타격이 이제 유럽이 굉장히 크고 그 만성적인 재정난도 요즘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정 투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게 회복되기도 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져가지고 에너지난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프랑스가 지금 파리에서 이제 올림픽을 하기 직전이잖아요. 올림픽을 하기 직전에 며칠 전에 굉장히 이제 어두운 소식이 이제 들려왔는데 S&P라고 있잖아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 세계 3대 신용평가 기관 중에 하나인데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낮췄어요. AA에서 AA-로 한 등급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재무장관이 소셜미디어에 나와가지고 이거 진짜 우려할 만한 건 아니다 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 이제 프랑스는 AA-라도 되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트리플 B거든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유럽이 기본적으로 이 공공 서비스로 돌아가는 부분이 이제 미주 대륙이나 아시아에 비해서 많습니다. 공공 서비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이 공공 서비스 종사자들의 불만이 엄청나게 많고 임금을 많이 못 올리죠. 물가가 많이 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국 같은 데서는 교사 노조, 이제 의사 노조들이 굉장히 시위를 많이 벌이고 있고요. 영국은 NHS라고 이제 공공 의료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신분이 사실상 공무원에 가깝습니다. 한국처럼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지는 않아요. 독일 같은 경우도 올해 루프트한자 조종사들이 이제 임금을 올리다가 파업을 벌였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농민들이 트랙터로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단 농민들은 대체적으로 보조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불만이 막 엄청나게 커지고 뭐 이런 거죠.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근년의 경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근데 롱텀으로 조금 더 기간을 길게 보면은 그러니까 유럽의 이 경제적인 위상이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 이게 상당히 빨리 쪼그러든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세계 GDP에서 미국, EU, 중국의 비중 변화 요거를 한번 좀 보시죠. 이게 이제 최근 30년 사이의 변화인데요. 먼저 미국을 한번 보실까요? 미국은 한 30년 사이에 한 25% 내외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았는데 이게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 그렇죠. 이게 중국과 인도가 엄청나게 부상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자리를 수성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되게 정상
정상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조금 타격이 왔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올라갔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비즈니스 시대가 됐는데 여기서 미국이 앞서갔기 때문에 오히려 더 끌어올린 거죠. 이후 27개국은 계속 떨어졌어요. 처음에 이제 90년대 초중반만 해도 미국이랑 얼추 비슷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졌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더 많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EU가 이렇게 유럽이 이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그러면 어디가 부상을 하면 당연히 중국이죠. 중국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계속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2021년에 EU를 넘어섰어요. 길게 봤을 때 어떤 세계사적인 변환이라고 봐야 됩니다. 유럽의 힘이란 거는 굉장히 축소되고 있고 근년에 더 빨리 축소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최근에 유럽에서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주가 지수가 사상 최대다. 이건 최고다. 이거는 흔히 볼 수 있는 뉴스예요. 왜냐면 경제 규모나 물가 성장률처럼 계속 시간이 가면 조금씩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단기적으로 보면 등락은 당연히 있지만. 그러면 길게 봤을 때 유럽의 주식시장,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거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한 14년, 15년 정도의 이제 이 주식시장의 변화를 한번 보시죠. 그래서 각 나라의 미국과 유럽 3대국의 대표 지수. 이걸 한번 보시면은 상승률이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는 270%죠. 근데 영국은 한 53%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 104% 정도 되거든요. 그럼 수익률 자체에서, 상승률 자체에서 미국하고 영국, 프랑스 게임이 안 됩니다. 근데 독일은 한 200%인데 좀 넘잖아요. 근데 이것도 뭘 보셔야 되냐면 이 각 나라의 시가총액을 보세요. 그러면 독일이 영국, 프랑스보다 더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더 작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일이 이제 자본시장이 워낙 발달을 안 하다가 그나마 끌어올려도 여전히 영국, 프랑스만큼도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이 미국의 시총이 그 54조 달러, 그 영국, 프랑스가 3조 달러 때, 독일은 3조 달러가 안 되고요. 네. 이런 거 봤을 때 인구 규모 차이, 경제 규모 차이보다도 더 시가총액의 규모 차이가 더 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주식시장의 상황 같은 게 미국과 이제 유럽의 어떤 경제적 격차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유럽의 주요 3개국이 영국이랑 프랑스랑 독일인 건가요? 네네. 5개국이 되면? 5개국을 꼽는다면은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이 들어가죠. 이 5개 국가. 네. 자, 근데 유럽 사람들이 요즘에 뭐 돈이 없어서 푸아그라, 파스타 덜 먹고 와인 적게 마신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다고 하는데 유럽하면 파스타, 뭐 와인은 같이 떠오르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이 네. 보도가 이제 어디서 기사를 쓴 거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쓴 겁니다.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제 유럽 특파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유럽 사람들이 옛날만큼 먹을 거를 많이 못 즐긴다라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물론 그게 아직은 이제 소수긴 하지만 제가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뉴스라는 거는 어떤 변화가 시작되는 초입의 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유럽 사람들이 다 전부 다 뭐 먹는 거를 즐기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 더 이상 뉴스가 아닌 거죠.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건 미국 언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인의 시선에서 봤을 때 아 이건 이제 유럽에서 뭔가 이렇게 좀 구매력에 의해서 저하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기사에서 세계은행 자료를 가지고 비교를 해놓은 게 뭐냐면 미국과 EU의 최종 소비 지출을 비교를 했어요. 최종 소비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소비자들이 재화를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출한 돈의 총액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2008년 이후에 이제 EU는 이렇게 됩니다. 거의 변화가 없어요. 지금 네. 15년이 넘게 지나는 사이에 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러는 사이 미국은 어땠냐면 이렇게 갔습니다. 그 이 차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 주머니에 든 돈으로 이제 쓰는 액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이제 실제로 바꾸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뭐 많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푸드뱅크라는 거 아십니까? 푸드뱅크라고 푸드뱅크요? 하는 푸드뱅크. 뱅크. 음식은행. 푸드뱅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부를 받아가지고, 네. 이제 이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이나 이제 먹을 걸 절대 못 먹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 음식을 전달해주는 어떤 NGO 같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유럽에 350개가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 트루셀 트러스트라고 영국의 제일 큰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음식 상자를 전달한 게 300만 개였거든요. 물론 이제 상자의 개수기 때문에 실제로 지원받는 사람 수는 300만보단 더 적긴 적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이 트루셀 트러스트라는 단체가 10년 전인 2013년에 전달했던 음식 상자가 30만 개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30만 개를 전달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을 표시하면서 영국 언론에도 기사가 나오고, 심지어는 한국 언론에도 당시에 기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10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난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기부금이 좀 더 많이 늘어난 게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민자 중에 굶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준 게 꽤 되긴 될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지 않은 변화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게 뭐냐면 벨기에 브뤼셀에서 창업한 스타트업인데요. 근데 회사 이름이 이거예요. 해피 아워스 마켓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피 아워스 마켓이랑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불어로 써져 있는 게, 낭비에 맞서서 당신이 절반의 가격에 이제 장을 본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슈퍼마켓 있지 않습니까? 네. 식료품 가게 이런 데서 유통기한이 끝나기 직전인 그런 먹을거리들을 싼 값에 사와가지고 싸게 파는 거예요. 요런 회사들이 잘 되고 있다는 거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요거를 눈여겨서 봤어요. 이 해피아워스 마켓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저소득층이 아니라 교사나 간호사 같은 그런 중산층들도 여기 가가지고 음식을 사더라.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유통기한 지나기 직전인 그런 먹을거리를 돈 있고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안 사죠. 그런데 요거를 보시면, 이건 투고투고라는 건데, 요 업체는 뭐냐면 이 덴마크에서 만들어진 업체입니다. 요것도 이제 해피아워스 마켓에 약간 비슷한 게, 식당이나 제과점에서 팔고 남은 음식을 싸게 사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앱을 통해가지고 이제 싸게 판매를 하는데요. 투구투고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버리기에는 좀 아깝다, 버리기에는 상태가 좋다, 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엄청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2016년에 창업을 했는데, 요 회사가 이제 2020년을 지나면서 회원수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지금 8천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은 이 투구투구나 해피아워스 마켓이 처음의 시작은 음식 쓰레기를 줄이자, 음식의 낭비를 줄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됐는데, 갈수록 어떻게 가냐면은, 이 좀 소득이 모자란 사람들이 먹을 거를 이렇게 좀 싸게 구입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말로 좀 그 유럽 사람들의 주머니 사정이 좀 나빠진다라는 걸 반영을 하는 거고요. 와인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쩌냐면은, 사실 이제 와인 소비가 프랑스에서도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와인 소비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 이제 젊은 사람들의 취향이 변하는 것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와인이 맥주보다는 더 비싸거든요. 비싸죠. 비쌉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와인도 막 2-3유로짜리 있다고 그랬는데, 보통 먹을 만한 건 최소한 10유로 줘야 되고, 이건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가성비를 느끼려면 한 20유로대는 줘야 되거든요. 이제 그 정도 돼야 품질이 좋으면서 괜찮은 와인을 마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와인 소비도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와인 소비 줄어들고, 핀란드 있지 않습니까? 네. 핀란드 사우나의 나라잖아요. 나라에서 어쩌냐면 사우나를 즐기는 시간대를 좀 제한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사우나를 돌리면 이제 전기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비용이 드니까 풍력 발전이 잘 되는, 바람이 많이 부는 그런 시기에, 그런 타임에 이 사우나를 즐겨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파스타를 이제 이전처럼 이제 맘 놓고 못 먹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불만이 꽤 있었습니다. 아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밀값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그러니까 파스타 값도 당연히 뛴 거고, 이제 이탈리아 일각에서는 가격이 뛰어가지고 너무 불만이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파스타 먹지 말자라고 불매운동도 했고요. 근데 또 스페인 같은 경우 어쩌냐면, 스페인이 전 세계 올리브유의 40%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이 올리브유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어요. 왜냐면 이제 기후변화, 이상기후 이런 것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가지고 가격이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어느 정도 뛰었냐 한번 볼까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의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 가격 변화인데요. 엄청나게 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새 올리브유를 뭐라고 그러냐면 리퀴드 골드라고 막 불러요. 액체로 된 금이다. 그런 말까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에서 이렇게 올리브유를 많이 생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이 요거를 올리브유를 충분히 많이 못 즐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주목을 한 게 뭐냐면 독일이 육류 소비량이 최근 한 30년 사이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데 주목을 했어요. 물론 요거는 뭐가 있냐면 독일 사람들이 친환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육류 소비를 이제 그런 이유로 줄이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가축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적인 사람들이 좀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주머니 사정이 안 좋아진 측면도 그것도 반영이 돼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좀 뭐랄까 와인 소비도 줄이고 뭐 푸아그라도 덜 먹는다는 얘기가 아주 광범위하게 널리 퍼진 정도는 아니지만 옛날과 다르게 이제 이런 게 좀 시작됐다. 이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주머니 사정이 힘들어진 거에 좀 더해서 인플레이션 충격이 유럽에서 더 크다고 들었는데 런던의 1인 가구 전기료가 40만 원에 나온다고요? 정말인가요? 서울의 1인 가구 전기료가 서울도 물가가 되게 높지만 40만 원에 넘을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건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게 40만 원이 아니라 사실은 45만 원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45만 원. 예. 무슨 얘기냐면 작년 초에 이제 제가 이제 기사에 썼어요, 이거를. 런던에 사는 1인 가구 이 전기료가 40만 원까지도 나왔다. 아, 기자님이 쓰신 기사군요. 예, 예. 기사에 쓴 기사에 이제 그런 대목이 나와요. 예. 근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취재를 했냐면 런던에 사는 그 한국인 여성 주재원 혼자 사는 분인데 그 이름만 되면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큰 회사의 주재원이세요. 런던에 사는 분인데 혼자 사시는데 전기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많이 나온 달에 260파운드가 나왔다고 그래요. 근데 작년 초의 환율로는 그때 그게 260파운드가 40만 원이었어요. 지금 환율로는 45만 원입니다. 네. 그게 국제적으로 이제 전기료를 비교해 놓은 가정용 전기요금을 네. 비교해 놓은 사이트를 제가 봤더니 이제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전기요금이 4배가 비싸더라고요. 근데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료가 왜 이렇게 비싸냐. 유럽의 다른 나라들 에너지 비용이 많이 뛰었지만 영국은 이제 섬나라지 않습니까? 섬나라다 보니까 천연가스를 들여올 때 천연가스를 포함해서 그 해외에 있는 에너지원을 들여올 때 브렉시트로 인해서 굉장히 통관 절차도 복잡해지고 가격이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이제 전력 전체 전력의 40%를 천연가스로 만들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서 천연가스를 들여오는 게 원활하지 않게 됐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영국은 나라의 특성을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전체 전력의 25%를 풍력 발전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북해에 엄청나게 바람이 강하잖아요. 네. 그거를 활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약간 영국이 이제 운이 나빴을 수도 있는데 2020년 이후로 바람이 좀 덜 불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실제로 이제 이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뛰고 전기료가 엄청 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영국 정부에서 이제 가게들을 위해서 이제 바우처 같은 걸 줘 가지고 실제 전기료를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40만 원, 45만 원까지 안 올라가게 이렇게 조금 혜택을 주고 이런 거는 좀 있습니다. 근데 런던에 사는 사람이 자기 혼자 사는데 260파운드까지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약간 아웃라이어일 수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4배 비싸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재원이다 보니까 회사 가는데도 에어컨 막 틀어놓고 네,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런던이라고 하는 데가 이제 월세가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기본적으로 한국 주재원이 혼자 사는 주재원이 넓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살인적인 월세 시달리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전기를 풍족하게 썼을 수는 있지만 그 양 자체가 어마어마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마가렛 대처 총리 시절에 이제 민영화를 해서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 이제 민영화에 이제 극도로 이제 거부감이 크신 분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얘기는 분명히 맞아요. 맞는 측면 인데 1980년대 당시에 영국의 상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 재정난이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이 영국 병이라는 걸 해소를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 그때 민영화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민영화를 많이 시켰는데 여전히 영국은 공공 서비스가 많이 유지가 되고 있는 편이에요. 뭐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런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민영화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동의 없이 뭐 무작정 했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마그레 대처가 총리를 11년간 했습니다. 11년간 하면서 총선을 3번 내리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민영화 조치 이런 거는 영국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는 불가피하게 한 조치였던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이 미국의 디지털 식민지가 되었다고 하는데 진짜 그런지 어느 정도길래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수 있는 거죠? 아일랜드에 이런 회사가 있어요. 이제 스택 카운터라고 이제 모바일이나 온라인 시장과 관련된 시장 조사를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온라인이나 모바일 업계에 이제 그 세부 업종별로 이제 시장 점유율을 이제 조사를 하는 회사인데요. 유럽에서 이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 1위부터 10위까지를 쭉 봤어요.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 만들지 않은 소셜미디어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안 들어보셨어요. 푸콘탁트라고. 못 들어봤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게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유럽에서 만든 게 아니라 러시아 거거든요. 네. 러시아 건데 그게 유럽의 소셜미디어 시장 점유율이 그게 8위입니다. 8위. 근데 이 푸콘탁트라고 하는 거는 8위고 시장 점유율로 0.2%밖에 안 돼요. 의미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럽 본토는 그만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도 못한다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소셜미디어는 뭐 미국을 거의 대부분 쓰긴 쓰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든 인스타그램이든 뭐 등등 그런데 예, 유럽에서 쓰는 소셜미디어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다 미국산으로 쓴다는 거는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미국과 유럽이 서구 문명의 양대축이었다라는 게 이제 그런 게 무너졌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셜미디어야 뭐 미국이 다 잡고 있으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검색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검색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그렇죠. 운동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를 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네이버. 뭐 다음도 쓰고 어쩌고 그러는데 유럽은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유럽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구글이 91%가 되죠. 나머지를 보면은 다 뭐 빙, 얀데스, 얀덱스, 야후, 덕터코 이렇게 갑니다. 근데 얀덱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러시아의 네이버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유럽에서 이 슬라브 계통 사람들이 조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은 완전히 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이제 유럽이 안방 내주고 자생적인 검색 엔진은 거의 없고 뭐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94%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이 검색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미국에서는 87%로 유럽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으로서는 상당히 조금 민망하고 창피하고 약간 굴욕적이고 이런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의 시장 점유율이 네. 일본보다 한국에서 더 높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어떨까요? 이런 거랑 약간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럽은 왜 이렇게 이런 검색 엔진, SNS 이런 것들이 발달을 못했을까요? 아니 근데 검색 엔진만 네. 그런 게 아니라요. 이제 일상에서 많이 쓰는 이제 앱 같은 경우도 보면 운전용 앱 같은 것들 이제 와즈라는 걸 많이 씁니다. 불어로는 와즈, 영어로는 웨이즈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뭐냐면 이스라엘 스타트업에서 만들어가지고 한 10년 전쯤에 구글이 인수한 거거든요. 요거를 유럽 사람들이 제일 많이 씁니다. 보통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바일 메신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역시 미국에서만은 왓츠앱을 많이 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이제 조금 잘못 오해하기 쉬운데 뭐 쉬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게 있으니까 다른 나라도 그런 로컬 ICT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약간의 오해 같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한국이나 중국 해서 몇 개 빼고 없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요즘은 또 이제 되게 그 큰 비즈니스가 뭡니까? 온라인 커머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유럽에서도 보면은 아마존이 꽉 잡고 있어요. 아마존을 통해서 그 상품을 판매하는 유럽의 중소기업이 27만 곳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이 유럽에서 22만 명을 정규직으로만 그렇게 고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보면 매출 기준으로 유럽에서 제일 큰 온라인 커머스 기업이 아마존 독일이었어요. 그러니까 2위가 아마존 영국이었고요. 근데 3위가 어디냐면 중국의 패스트 패션 업체 쉬인이었어요. 근데 쉬인이 이미 유럽도 굉장히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프랑스 패션 업계 매출의 13%를 쉬인이 차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프랑스 의회에서 엄청나게 위기를 느껴가지고 패스트 패션 자체에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두렵고 뭔가 수성해야 되고 지켜야 된다는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거고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제가 그 프랑스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쉬인이 조만간에 프랑스에 이제 자기네 옷을 중고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런칭시킬 거라는 그런 기사가 나고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미국 공산품만이 세계 곳곳에 갔는데 이제 미국산 소프트웨어가
세계를 점유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에 어떤 영향을 끼쳤고 유럽 넘버원 독일이 병자로 전락한 계기가 됐다고요? 독일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사실 유럽의 리더로서 맏형 국가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유럽의 결속을 다지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직격탄을 맞으면 다른 어떤 나라보다 피가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 경제성장률이 0.3% 역성장이에요. 그리고 올해 IMF에서도 독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네. 지금 나오고 네. 있죠. 0.3. 네. 0.2%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어떤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냐면 어떤 거의 절망적인 수치에 가깝다고 봅니다. 거죠. 충격적인 거라고 봐야 됩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 1.9%.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적으로 이제 에너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독일이 러시아의 에너지를 의존해 왔냐면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한 55% 정도, 석탄도 비슷하고요. 석유도 30% 넘게 러시아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해왔던 거는 약간은 이제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러시아랑 관계가 이제 독일이 굉장히 오랫동안 좋았어요. 메르켈 총리가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푸틴이랑 관계가 나쁘지 않았고 러시아가 이제 자기네들 주력 산업이 에너지 판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고객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독일한테 잘 해줬어요. 이 에너지 수입 비용이 굉장히 쌌던 게 뭐냐면 파이프로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천연가스를 굉장히 맞아요. 쉽게 빠르게 싸게 갖고 올 수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독일은 또 이제 뭐가 했냐면 천연가스를 이렇게 파이프로 받은 다음에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재판매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나름 독일과 러시아가 이제 서로 윈윈을 하면서 이렇게 좀 왔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독일이 너무 러시아의 의존을 이렇게 많이 해왔던 건 좀 지나치게 그런 이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높았다. 이제 이게 화를 부른 측면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이제 탈원전을 사실 좀 빨리 하면서 이제 전기 요금의 가격을 너무 높인 측면이 있어요. 이건 이제 독일 분들이 독일 사람들이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분명한 거는 탈원전을 빨리 하는 만큼 신재생 에너지가 올라오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래서 전기 요금이 많이 오른 거예요. 왜냐면 천연가스를 많이 수입을 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리 살 때만 해도 가정용 전기 요금이 독일이 프랑스보다 한 40% 비쌌습니다. 근데 그것도 적지 않은 차이였어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다음에는 그 차이가 엄청 더 커져가지고 작년에 EU 집행위원회에서 이렇게 통계를 만드는 걸 보니까 독일이 프랑스보다 78%가 가정용 전기요금이 더 비싼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프랑스에서 100만 원치 썼다. 그러면 독일에서는 178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고 이제 경제활동에 있어서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독일이 자랑하는 자동차 산업도 영향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독일이 자랑하는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비즈니스입니다. 명품이죠. 아, 그렇습니다. 그 독일에서 이렇게 자동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80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그 가족까지 합쳐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가 이걸로 먹고 산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요. 이제 이 자동차 산업이라는 게 독일 경제 기관차였어요. 독일에서 이제 하르츠 개혁이라는 노동 개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슈레더 총리 시절에 2000년대 초반이죠. 노동개혁이라는 건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사용자들을 편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임금을 많이 안 높여도 되고 좀 해고도 좀 더 편하게 해주고 근데 이렇게 사용자들이 편해지다 보니까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 라인을 해외로 많이 안 옮겼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내에서 생산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왔냐면 독일의 내수 경제를 많이 떠받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메이드 인 저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브랜드 가치도 높게 유지를 한 거예요. 근데 프랑스 자동차 회사들은 르노나 푸조 같은 경우는 고비용 구조다 보니까 생산 라인을 해외로 많이 옮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굉장히 독일 경제에 이제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이제 코로나 사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이런 게 벌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얼마나 좀 많이 줄었냐면요. 독일의 이제 자동차 생산량인데 이게 2018년, 2017년, 18년 무렵만 해도 한 550만 대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300만 대를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반등한다고 했는데 380만 대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50만 대를 생산하다가 380만 대를 생산한다. 이게 이제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독일의 자동차 생산량이 엄청 줄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전 세계에서 이제 독일의 자동차를 좀 덜 찾게 되다 보니까 생산을 덜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내연 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가다 보니까 이게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생산 원가도 뭐 이런 것들이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생산 자체가 그냥 떨어지게 된 건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인데 방금 말씀하신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수요를 좀 줄어들게 만든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독일에서는 노동력이 되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생산을 못 해낸다 이런 측면도 있고,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게 내연기관차에서 쭉쭉쭉쭉 전기차로 많이 이제 옮겨가는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독일의 차들은 여전히 내연기관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세계적인 자동차 산업이 변화를 조금 못 따라가는 측면도,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독일에서는 자동차 산업만 비중이 높은 게 아니라요, 자동차 부품도 독일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 수출 중에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는 게 한 5%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한 15%인데요. 근데 이 자동차와 관련된 산업의 수출 비중이 이 정도로 높은 나라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타격을 입으니까 독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 게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이제 고개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역 분쟁이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있냐면, 독일 안에서 이제 과거처럼 생산을 주력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세계 각지에 가서 생산하려고 그래요. 무역 분쟁이나 이런 거를 피하기 위해서. 네, 미국에 공장 세우려고 하고 어쩌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처럼 이제 독일의 자동차 업체들이 독일 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이 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소하기가, 단기적으로 해소하기 좀 쉽지 않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일 말고 옆에 이탈리아. 장인을 자랑하는 이탈리아는 좀 어떻게 됐을까요? 이탈리아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탈리아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도 엄연히 큰 나라입니다. 그렇죠. 인구가 한 5,900만 명 되고요. 엄연히 G7 나라고. 그런데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 상황인가를 보여주려면 일단 1인당 GDP를 한번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이제 IMF에서 제가 뽑아온 자료인데, 이탈리아의 1인당 GDP라고 하는 게 한 15년 사이에 거의 변동이 없고 오히려 좀 줄었습니다. 성장을 못한 거예요, 한 15년 지나도록. 근데 이것도 이제 뭐가 있냐면, 관광산업을 빼면 한 여기서 한 10%는 줄여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뭐가 있냐면, 1인당 GDP는 다 달러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통화가치가 좀 높은 유로화를 쓰니까 유로화라는 약간 치장이 좀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빼고 보면은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낮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이탈리아가 이제 요런 변화를, 그러니까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갔어요. 미국은 IMF에서 8만 달러, 1인당 GDP가 8만 달러를 넘은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탈리아는 4만 달러가 안 되는 게 더블 스코어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게 이제 G7 국가로서의 위상을 유지를 하고 있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 있는 거죠. 이탈리아가 기울게 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에서 굉장히 크게 패배한 선진국이 이탈리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탈리아가 굉장히 경제가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1980년대하고 90년대 초반 정도까지예요. 1990년에 이제 이탈리아가 어느 정도였냐면, 경제 규모로 스페인의 2배, 우리나라의 4배였거든요. 그리고 1980년대에는 경제 규모가, GDP 총 사이즈가 이탈리아가 영국을 뛰어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탈리아식의 강소기업이 굉장히 빛을 발휘를 했어요. 이탈리아가 이제 굉장히 강한 업종이 뭐 안경테, 가구, 타일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물론 지금도 이제 이쪽 분야에선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 사이즈 자체가 반도체나 뭐 텔레비전이나 뭐 자동차 같은 이런 시장과는 사이즈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990년대 들어가지고 소련 연방이 이제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본격적으로 그 개방 경제가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자유무역이 됐어요. 네. 1995년에 WTO 체제가 되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탈리아는 대기업을 많이 못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갈수록 처지는데 이탈리아는 이런 게 있어요. 노동법의 15인 규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탈리아에서는 종업원의 숫자가 15인 이상이 되면 굉장히 규제가 심해집니다. 15인이 되면은 노동조합 설립이 의무화되고요. 그리고 이제 15인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리게 되면 사업체를 완전히 매각을 할 때는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의 규제들이 많아요. 힙사이언스 멈추겠군요. 그렇죠. 프랑스만 해도 이런 식의 규제가 50인으로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면 작가님 생각을 해보세요. 15인 규제를 안 넘어가려고 한 5명, 10명 고용하는 정도에서 멈추게 됩니다, 사업을. 10명만 고용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안주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탈리아가 이제 어느 정도가 됐냐면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에 이탈리아 기업이 불과 5개밖에 없는 거예요. 1%인 거예요. 포천 글로벌 500대 기업이라고 하는 건 매출 기준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G7 국가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일단은 5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삼성 당이 들어갈 거고. 제가 일단 이탈리아보다 많을 것 같습니다. 18개입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보시면은 5개밖에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NL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한전이거든요. 그리고 N이라고 하는 건 국영 석유 회사예요. 이 약간 이제 민영화 시키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제 재정이 워낙 나쁘니까 정부 지분을 팔아 가지고 이제 재정이 버틸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 이제 은행, 우편, 우정공사 이런 게 이제 글로벌 500대 기업이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런 업종 자체가 수출 기업이라고 보기가 쉽지 않고 제조업도 아니고 국가의 기간 산업을 이렇게 떠받치는 그런 기업들이고 이탈리아가 작지 않은 나라니까 이 회사 자체들이 큰 거에 불과한 거. 이거는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에도 이런 업종 회사들은 다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빗대서 보자면 한국전력이나 교보생명이나 국민은행 이런 게 나라의 대표 기업인 셈이잖아요,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회사들이 뭐 작지는 않지만 규모는 크지만 대한민국의 성장을 앞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이탈리아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 이탈리아에서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이 NL이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한전이 시가총액 1위인 거예요. 그 옛날 우리도 몇십 년 전에 1위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G7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런 상황인데, 세계 기업 중에 몇 위 정도 할까요? 시총으로. NL이요? 예. 네. 지금 저기 59위니까 뭐, 100위는 좀 넘어갈 것 같은데. 시가총액 기준은 230위권입니다. 이탈리아 시총 1위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건 스페인하고도 좀 비교가 돼요. 스페인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어디냐면 인디텍스라는 섬유 회사인데 이제 이게 이제 이 회사는 패션 브랜드 누구나는 자라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인디텍스는 그래도 시가총액 세계 100위 안에는 듭니다. 근데 이탈리아는 그 정도의 기업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탈리아 대기업 중에 그나마 내놓으라 할 만한 게 자동차 회사 피아트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피아트가 여기 없잖아요? 그게 왜 없냐면 이게 본사를 네덜란드로 옮겼어요. 옮긴 다음에 M&A를 해갖고 지금은 스텔란티스 그룹의 일원이 됐어요. 이탈리아 회사라고 더 이상 보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대량 생산에서 이제 폐퇴한 나라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고 준수한 소총은 넘쳐나지만 이제 대포가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의 전투에서 밀린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안 알려진 건데 이탈리아가 에너지 문제가 영국 이상으로 심각합니다. 작년에 독일이 탈원전을 해가지고 원전 가동을 완전히 멈췄거든요. 약간 오해를 하는 부분이 독일이 이제 G7 국가 중에 이제 원전을 처음 멈춘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탈리아는 그보다 훨씬 일찍 멈췄습니다. 이탈리아가 원전 가동을 완전히 멈춘 게 19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87년에 국민투표를 해가지고 원전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1990년에 완전히 닫은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전력을 만드는 에너지원의 거의 절반의 천연가스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연가스가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안 나거든요. 조금 나는데 굉장히 미미합니다. 다 수입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알제리, 카타르 이런 데서 수입을 해야 되는 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이제 전력의 순수입국으로는 세계 1, 2, 3, 유럽에는 당연히 최고로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수입을 엄청나게 해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쓰는 소비되는 전기의 6%는 원전에서 만든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전기 수입을 많이 했는데 수입하는 나라가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한테 수입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전선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프랑스하고 스위스에서 많이 수입을 하는데 이 프랑스와 스위스는 여전히 원전을 가동을 하거든요. 이게 뭘 의미를 하냐면 굉장히 이탈리아 나라가 이제 에너지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다. 아까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가정용 전기요금 4배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탈리아가 조금 더 비쌉니다. 영국보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탈리아 경제 어렵게 만들고 제가 보기에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가장 악재가 되는 나라가 이탈리아가 될 확률이 꽤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름에 있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이 어마어마하게 더워요. 이게 그냥 숨을 못 쉴 만큼 덥거든요. 아 이거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파이낸셜 타임스에 어떤 기사를 했었냐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여름에 유럽의 위도가 높은 북쪽으로 네덜란드나 이런 쪽으로 휴가를 온다는 거예요. 더위를 못 이겨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관광 산업에 상당히 타격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하도 여름이 무더우니까 이제 뭐 유명한 관광지나 유적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관람 시간을 제한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탈리아도 이렇게 단기간에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기는 좀 쉽지 않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힘들다는 얘기 들었고요. 왜 영국은 브렉시트란 자살골 넣은 걸까요? 이제 브렉시트가 이제 자살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이제 영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봐도 브렉시트가 좋은 결정이었다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한 30% 정도고요.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응답하는 게 5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 투표를 한다면 분명히 부결이 될 겁니다. 하여튼 영국인들 스스로도 이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왜 이런 선택을 했냐. 이런 걸 좀 이제 영국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걸 좀 종합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민자들에 대한 반감이에요. 근데 영국이 이제 EU의 일원이었을 때는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영국이 나름 유럽에서는 잘 살고 특히 영어를 쓰는 나라다 보니까 동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영국에 많이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근데 이게 영국에서 저소득층들한테 이제 굉장히 반발을 샀습니다. 그게 왜냐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일자리 조금 빼앗기도 했고 값싼 노동력이 많이 유입이 되니까 영국에서 약간 하층민들의 임금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싸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져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문을 걸어 잠그면 브렉시트를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차이가 조금 줄더라도 그냥 우리끼리 먹고 살면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한 거죠.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독일과 프랑스에 비해서 수도의 집중된 그 집중도가 훨씬 높습니다. 런던이냐 런던이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격차 이게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EU 회원국이라는 것 때문에 얻는 이점이라고 하는 게 런던에 집중돼 있어요. 런던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아시다시피 작가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융업이 발달을 했잖아요. 자유롭게 자본이 이제 유럽 본토랑 왔다 갔다 하면서 얻는 과실이 있는데 이거를 주로 런던에서만 많이 따먹은 거예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EU 회원국이라고 해서 얻는 이점이 뭔지 잘 느끼기가 어려웠어요. 같은 맥락에서 EU에서 이제 보조금을 주잖아요. 각 회원국들한테 보조금을 주는데 업종에 따라서 줍니다. 이게 이 보조금이 농업이나 어업에 많이 이제 치중되는데 영국은 농업이 그렇게 막 독일이나 프랑스에 비해서 많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떡꼬물이 좀 덜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뭐가 있냐면 영국 사람들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EU에 가입은 했지만 유로존에는 안 들어갔어요. 파운드를 계속 썼지 않습니까? 근데 파운드가 이제 유로에 비해서는 통화 가치가 더 높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운드를 계속 쓰면서 통화 가치가 낮은 화폐를 선택을 안 하다 보니까 수출 상품의 경쟁력이 좀 떨어졌던 거죠. 유로를 선택 안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이득을 많이 못 취했던 거고,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파운드화를 계속 고집하고 하다 보니까 유럽의 일원으로서 얻는 이득이 좀 낮았던 거죠. 예, 그런 측면들이 있고 또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유럽 연합이라는 EU의 기구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무리 복잡한 이런 이슈가 있고 논쟁적인 사안이 있어도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의를 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영국 사람들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을 건설을 했는데 그런 자부심 있는 사람들인데 EU라는 게 독일하고
프랑스가 다 이끌어가고 우리는 들러리냐, 우리는 엄청나게 많은 이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식의 불만이 엄청났던 거예요. 사실 EU 분담금이라는 게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영국이 이제 브렉시트 하기 직전에 냈던 게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이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인 거죠. 근데 왜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국이랑?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제 유럽 본토에서 유럽 본토에 있는 이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이제 영국이 이제 기질적으로 사람들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자기네께 훨씬 가깝다고 여기고 영국은 좀 더 미국화된 나라, 앵글로색슨들이 있는 나라. 그래서 약간 거리감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게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독일과 뭐 이탈리아, 영국 등 힘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종합적으로 좀 21세기 접어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유럽의 경제적 위상이 확실히 많이 쪼그라들었는데 이렇게 유럽 경제 어려워진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로렌스 서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제 네. 미국의 재무장관 하셨고 이제 하버드대 총장을 하신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금융위원장을 했던 정광우 씨 네. 이랑 만났을 때 한 얘기가 이제 정광우 이제 전 금융위원장이 저한테 해주었던 이야기인데 네. 이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유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마디로 박물관이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에 뒤처지고 선조들한테 물려받은 이제 문화유산으로 이제 먹고 살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약간 비꼰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마인드 세팅이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보다 조금 쇠락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잘 살고 네. 이제 G7의 이론이 네 나라가 들어있고 자기 자신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 이런 게 좀 적다고 봐야 되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그렇습니다. 자부심을 갖는 게 어떤 정신승리의 영역에 있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관광 수입을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거든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절박하게 변화해야 된다. 네. 이런 압력이 좀 적은 거고요. 그러고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제 디지털 전환에 실패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2007년에 이제 아이폰이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굉장히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온라인 모바일화 됐는데 거기서 이제 유럽이 이제 못 따라가는 그런 측면이 큰 거죠. 유럽을 어렵게 만든 큰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근년에는 굉장히 이제 좀 이런 변수가 있어요. 대외 변수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요. 무역 분쟁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출 비중이 미국에 비해서 유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GDP 대비해가지고 수출액이 유럽은 한 50% 됩니다. 근데 미국은 워낙 내수시장이 크다 보니까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자기네들 엄청난 덩치와 내수시장을 믿고 외부에서 어떤 영향이 있어도 어느 정도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는데 유럽은 그게 아닌 거죠. 유럽이 이제 굉장히 앞으로도 쉽지 않은 게 이제 자유무역주의가 퇴조를 하면서 굉장히 앞으로도 좀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이 어려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본시장이 미국에 비해서 이제 훨씬 처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경제성장이나 혁신이나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시가총액 규모가 미국이랑 너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어쩌냐면 미국의 ICT 산업을 키우고 빅테크를 키운 건 자본시장이에요. 자본시장에서 엄청난 돈을 이 스타트업들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빨리 기술 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뽑아둔 자료를 보면은 GDP 대비해가지고 그 대출의 그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GDP 대비 대출의 비중이 유럽은 한 3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미국은 한 7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자본시장에서 많이 하고 유럽 기업들은 여전히 전통적으로 은행에서 많이 해오는 겁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어때요?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의 입장에서 훨씬 불리한 거고 은행들은 이제 대출을 해줄 때 어떤 걸 보냐면 돈이 떼일 거냐 떼이지 않을 거냐 이것만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혁신 기업이냐 아니냐 이런 걸 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굉장히 미국과 유럽의 차이를 이제 많이 가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요거를 보시면은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의 비율입니다. 이거는 OECD에 있는 자료인데 이제 G7 국가들 중에서 보면은 미국이 주식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은 이제 개인들이 주식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자본시장을 키우는 겁니다. 미국에서 가장 이제 일반적인 연금 상품인 401k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401k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업에서 이제 돈을 연금 계좌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개인들이 알아서 이렇게 투자를 잘 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을 하고 미국은 유럽은 그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2007년 아이폰 이제 등장 얘기해 주셔서 지금 가져오신 자료에서도 유럽 모바일 디바이스가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없네요, 유럽에서는.
아, 그렇습니다. 이제 유럽은 네. 자생적으로 이렇게 모바일 기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여기 이 자료에서 보시듯이 유럽의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그러니까 스마트폰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3등분 돼 있어요. 애플이 3분의 1, 삼성전자가 3분의 1, 그리고 중국 업체들 합쳐서 3분의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위는 안 나오는데 6위부터 10위까지도 거의 다 중국 업체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유럽이 어쨌든 변화를 해야 할 텐데 변화를 추구하기 힘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변화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에서 이렇게 경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에서 이제 굉장히 주도적인 정치 세력이 뭐였냐면 중도좌파 세력인데 중도좌파 정당들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3인당, 영국은 노동당, 이제 프랑스 사회당 이런 정당들인데 이런 정당들이 수권 정당으로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았고 이 정당들이 근로자들을 이제 지지색으로 발판을 삼아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당들이 굉장히 기여를 한 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왜냐면 근로자의 지위를 굉장히 향상을 시켰어요. 그게 이제 유럽이 이제 모범이 됐고 다른 나라를 네. 따라가고 이게 굉장히 네.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어떤 것도 있냐면 노동단체들의 영향력이 너무 이제 쉽게 휘둘리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도좌파 정당들하고 그리고 이 노동단체들하고 굉장히 결탁이 세게 돼 있어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 이제 주도적인 노동단체들은 주로 이제 굴뚝산업 종사자들이었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그래도 자기네 직장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이 로비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는 새로운 산업, 신산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린 거죠.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본 이제 그 스웨덴 경제학자, 유럽 국제정치경제센터라고 이제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이 싱크탱커거든요. 거기를 소장이 이제 프레데릭 에릭손이라고 이제 스웨덴 경제학자인데 이분은 어떤 용어를 썼냐면 저희 인터뷰에서 제조업 패티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제조업에서 이제 온라인 비즈니스나 모바일 비즈니스로 넘어가지 않고 굴뚝 공장을 유지하는 데 힘을 많이 썼다. 그래서 새로운 변화를 좀 추구하기 어려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미국과 다르게 직장을 유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단체들의 힘이 세고 그러다 보니까 소멸돼야 되는 어떤 그런 업종이 있고 직장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시대 변화에 따라서. 좀비 기업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게 해소가 미국에 비해서 확실히 더 느립니다. 단적으로 코로나 사태 때였잖아요. 유럽 파고 미국이 지원 방식이 달랐는데 미국은 개인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방식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유럽은 어쩌면 직장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것 때문에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줬거든요. 기업들한테 돈을 주면서 고용을 유지하라고. 근데 작가님 말씀대로 좀비 기업들이 적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밑빠짐 독에 물 붓기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미국 방식이 좀 더 효율적이었다. 이제 이런 게 있고 공공 부분이 이제 비대하다 유럽에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유럽이 변화를 빨리 이뤄내기 어려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보시면 이제 프랑스하고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을 비교를 해본 건데 이제 인구 대비 공무원 비율이 이제 프랑스는 8.7% 되고 한국은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2.3%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업들이 꽤 많기 때문에 요거보다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 거는 맞긴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이 많고 공공 부분이 비대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규제가 많아져요. 기본적으로 공공 부분이 크다 보면 규제가 많아지고 민간 부분이 그만큼 눌리기 때문에 민간의 성장에 제약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럼 공공 부분이 이게 많고 크다 이런 거는 유럽 사람들의 어떤 철학인데요. 이제 주요한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해줘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일자리를 많이 국가가 제공해준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라의 이제 변화를 느리게 만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2017년 12월에 이제 프랑스에 갔습니다. 이제 특파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사관에서 서울에 있는 프랑스 대사관에서 3개월짜리 이제 비자를 만들어 줬어요. 3개월 안에 현지에 가가지고 체류증을 신청을 해라. 그래서 2018년 2월에 이제 제가 체류증 신청을 했는데 그게 5개월 있다가 나왔어요. 근데 5개월도 옛날에 비해서 많이 빨라진 거였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살다 온 사람들이 일본에 살다 온 사람들이 아니 그 뭐 미국 일본 느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유럽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2017년 7월에 이렇게 체류증이 나오니까 다시 이제 체류증이랑 해서 이제 제가 많은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운전면허 교환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운전면허 교환이 언제 됐냐면 그 다음에 8월에 됐어요. 1년 1개월 걸렸습니다. 이게 장난이 아닌 거거든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하도 열받기도 하고, 이제 기사를 쓰기 위해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외국인 체류자들한테 운전면허증을 교환해 준 거를 파리 전체에서 하루에 3명씩한테만 해준다는 불문율 같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도대체 왜 그런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알고 지내던 이제 프랑스인 스타트업 경영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무원들이 많은데, 일을 빨리 하면 그 많은 공무원이 필요 없다는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일을 빨리 안 한다는 거예요. 혼자 해도 될 일을 둘이 셋이 하면서 천천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로 일을 빨리 할 줄 몰라서 그러냐 전혀 아니에요. 제도와 관습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일을 빨리 한다는 걸 언제 느꼈냐면 이제 행정절차 중에 한국보다 분명히 빠른 게 하나 있습니다. 프랑스. 그게 뭐냐면 교통범칙금을 엄청나게 빨리 보내요. 제가 이제 거기 살 때, 이 과속으로 한 두세 번, 이제 딱지를 끊은 적이 있었는데, 그 딱지가 날라오는 속도가 한국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제도나 관습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많으면 행정 서비스가 빨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늦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유럽이 빨리 변화를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언제나 뭐 좋은 것과 나쁜 건 다 상반되기 마련인데, 유럽이 그래도 미국보다 고용 안정성이 당연히 높기 때문에, 그 어쨌든 그때 고용을 유지하려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삶을,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려고 한 정부의 그런 방향인 거잖아요. 그럼 삶이 더 안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분명히 맞는 거고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고용 유연성이 높아가지고 툭하면 잘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유럽이 확실히 이제 좀 더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이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뭐 장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의 차원에서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쭉 길게 지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버려야 될 산업 이제 더 이상 유지를 안 해야 될 그런 산업에 많이 이제 그런 사람을 끌고 가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시대가 바뀌면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이런 진행 속도가 느린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차원에서는 분명히 더 이제 안정성이 있고 좋은데 그렇죠.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은 거고 이게 이제 시간이 쭉 길게 지나다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듯이 유럽에서 모바일 전환이 늦었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파이가 좀 줄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이제 이 안정성 이걸 추구한다고 해서 길게 봤을 때 자기 자손들한테 가갖고도 계속 좋은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 물음표가 달리는 거죠. 이런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미국식 가치가 있고 유럽식 가치가 있고 이건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식의 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만큼 빡세게 달리지 않으면서도 좀 더 여유 있고 이제 이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이제 미국이 시속 한 100km 달려요. 그러니까 유럽이 한 80km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고 유럽이 80km 달리면서 조금 더 악셀을 세게 밟을 때 한 90km, 100km까지 갈 수 있으면 아 그럼 서로 대등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상에서 드러난 수치가 미국이 시속 100km 갈 때 유럽은 70km가 대동말동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개인의 차원에서는 아 나는 쟤네처럼 빡세게 사는 거 싫어라고 하면서 뭔가 정신승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괜찮아. 국가 차원에서는 괜찮은 건 아니죠. 그렇죠. 국가나 집단 차원에서 이 정도 차이가 벌어지는 거는 그냥 아 괜찮아 우리는 쟤네처럼 뭐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 라고 이렇게 애써 이렇게 자기만족을 하려고 해서 이게 점점 쉽지 않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보면 근로자 1인당 연간 평균 임금을 한번 보시죠.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차이가 나냐면 자 이게 OECD 2022년 자료인데 미국의 근로자 1인의 평균 임금을 100%라고 봤을 때 영국은 70% 프랑스는 68%밖에 안 돼요. 이탈리아 스페인은 60%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 그래 이제 우리는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하기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제 정신승리 하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예요 점점. 그러면 이제 10년 전인 2012년 이때의 비율을 보면은 그때에 비해서
10년 사이 더 떨어지고 다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게 이 떨어지는 속도, 미국과 벌어지는 속도가 갈수록 이제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고용 안정성이 높아가지고 삶이 더 안정돼 있다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측면에 있지만 이게 이제 그렇게 되게 뭔가 이렇게 그런 맥락에서 안심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목적으로 행한 일들이 꼭 좋은 결과로는 아니어질 수도 그렇죠.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유럽이 점차 무너지게 된다면 전 세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건 상당히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인태 시대를 좀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봐요. 북미, 미국과 캐나다의 북미 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아시아 축이 있고 유럽 축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인테라고 하는 거는 지리적으로 유럽을 좀 배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북미 축하고 아시아 축의 이제 이 플레이그라운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은 어쩌냐면 옛날에 이제 유럽과 대서양 양안 시대에도 자기네들 힘을 썼고 인테 시대에도 힘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이 이제 갈수록 어떤 이 삼각 축 중에 하나로서의 위상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이 유일무이한 패권 국가로서 좀 더 특수하게 되고 이거는 세상에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게 만드는데 어렵게 만드는 거라는 악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책도 쓰고 이렇게 이런 방송에서 이제 유럽이 좀 무너지는 이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런 이유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럽에 애정이 많기 때문에 좀 더 반등했으면 좋겠고 유럽식 가치라는 것도 조금 더 빛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점점 그렇지 않게 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독보적인 국가로서 세상의 룰을 다 좌지우지하게 되고 이거는 굉장히 우리한테도 좋은 건 아니라고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유럽 경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규제 수위를 좀 더 낮추고 네. 자본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유럽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리더가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예요. 이제 이분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유럽이 급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뉴욕타임스 기사에도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은 이 반도체 육성, 대체 에너지 개발, 그리고 이제 자유무역 퇴조에 의한 이 세계 무역 질서 변화, 이런 데 굉장히 기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유럽은 별로 안 그러고 있다. 이런 식의 기획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럽에서 이제 인재가 자꾸 미국으로 유출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를 막는 쪽으로 변화를 가져가다 보면 많은 게 해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인재들이 쏠리는 거는 옛날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저개발 국가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한다고 미국이 많이 갔잖아요. 지금 이제 모바일 혁명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유럽의 인재들도 미국으로 많이 갑니다. 그게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AI 4대 천왕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먼저 앤드류 응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딥러닝을 이제 획기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분은 영국 사람이에요. 이분 이제 부모는 홍콩계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랑 설전을 벌였던 이분은 얀 르킹이라는 분인데 영어식으로 읽으면 얀 르쿤인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메타의 AI 수석 과학자면서 뉴욕대 교수를 겸임을 해요. 근데 유럽에서는 이런 식의 겸임이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제 제프 린튼이라고 이제 딥러닝을 처음에 창시했다고 하는 사람인데 구글에서 AI를 한 10년간 연구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왜 미국으로 넘어왔냐면 이분이 에딘버러 대에서 박사를 딴 다음에 영국의 서세스 대학이라는 데서 이제 교수를 하다가 AI 연구를 위한 펀딩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분은 이분은 요슈아 벤지아라고 이분은 이제 몬트리올대 교수인데 이분이 삼성전자랑 협력을 많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북미의 AI 4대 천왕이란 분들 보면은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 영국 사람, 두 사람 프랑스 사람.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 남아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근데 그게 이제 규제 수위를 낮추고 세금도 조금 덜 걷고 좀 더 자본 친화적이어야 되고 이런 필요가 있는 거죠. 피터 에필이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UC 버클리 교수인데 이분은 AI하고 로봇을 연계시키는 연구에서 이제 세계 정상급이라는 석학이에요. 근데 이분은 벨기에 사람이거든요.
벨기에 사람인데 이분이 미국 언론이랑 인터뷰해 놓은 걸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벨기에에서 대학까지 나온 다음에 미국에 유학을 하려 스탠퍼드 대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박사를 받고 원래 유럽에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려고 보니까는 시장도 작죠. 규제도 많죠. 뭐 이렇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차라리 남는 게 낫겠다 해서 미국에 교수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유럽에 안 돌아가고 미국에서 활동을 하느냐라는 걸 잘 생각해서 그 위험 요인들을 제거해 나가다 보면 그러면 이제 유럽이 좀 더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좀 유럽의 교육과 복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 유럽 하면 또 교육이랑 복지 굉장히 잘 돼 있는 걸로 우리 한국 사람들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유럽의 교육 제도가 우수하다는 찬사가 많았는데 요즘도 그런가요? 이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네. 대학 평가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영국의 이제 더 타임스에서 이제 발간하는 교육 매거진이 이제 THE라는 게 있습니다. 네. 더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작년에 이제 세계 대학 순위를 뽑아온 거 보면은 네. 이제 EU 27개국이 있잖아요. EU 27개국에서 30위 안에 드는 학교가 하나밖에 없어요. 독일의 뮌헨 공대거든요. 30위예요. 30위 턱걸이 한 거예요. 물론 유럽 대학들이 몇 개 있는데 영국 대학이거나 아니면 스위스 대학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EU가 이제 영국, 스위스에 비해서는 유럽식의 전통과 가치를 훨씬 더 많이 갖고 가는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세계적인 그런 대학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THE라는 데서는 훨씬 더 이제 미국 대학보다 유럽 대학 순위를 많이 올려주거든요,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탑 30에 30위 턱걸이 한 대학 하나만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대학들이 이제 평준화돼 있거든요. 뭐 등록금 안 내고 그냥 이제 정부 재정으로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재정으로만 이제 의지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연구 시설이나 인재 학충이나 이런 데 굉장히 이제 애를 먹고 그게 이제 미국 대학들의 효율성을 많이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점을 잘 보셔야 돼요. 뭐 유럽 좋아하시거나 유럽에 이제 그 애정이 있는 분들이 아, 유럽에도 대단한 명문대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뭐 근데 그 맞는 얘기예요. 뭐 옥스퍼드도 있고 케임브리지도 있고 프랑스에 보면 굉장히 상위권 그랑제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가기 어렵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러면 그 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순기능을 하느냐 이건 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들 뭐 스탠퍼드나 UC버클리나 뭐 이런 대학들 있지 않죠. 아이비리그 하버드나 뭐 이런 대학들은 그 자체가 약간 학벌 카르텔이라는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굉장히 연구개발도 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부가가치를 많이 늘립니다.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학교들은 사실 별로 그런 기능을 많이 안 해요. 지배 엘리트들을 많이 키워내는 그런 역할에 치중돼 있어요. 그 사회적인 부가가치를 많이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비유를 하면 되는데 뭐냐면 사람 몸으로 치면 몸이 되게 바디가 좋아요. 그러면 머리만 잘 쓰면은 이게 다 잘 굴러가거든요. 네. 영국이나 프랑스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지배계급의 엘리트들을 키우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는 옛날에 이 나라들이 이제 제국주의에 빠져있을 때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거느리고 할 때 이 큰 나라를 이끌어갈 리더들이 필요했으니까 그때에 맞춰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몸이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좀 나빠졌어요. 그러면은 이게 머리만 키울 게 아니라 몸통도 키워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엘리트들을 길러내는 게 이 머리만 키우는 쪽으로 발전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단적으로는 이제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나온 게 국립행정학교라는 게 있어요. 국립행정학교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들어가기 어렵냐면은 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프랑스 학생을 한 80명밖에 안 뽑았어요. 한 35개 고등학교당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법대 들어간 거하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 전임 교원이 딱 두 명이었어요. 한 명은 뭐냐면 외국어로서 프랑스어를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한 명은 스포츠를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그 나머지는 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그냥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말하면 실무교육을 하는 건데 리더를 길러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진짜로 연구활동이나 이런 걸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학제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프랑스식 스타일이어가지고 이제 국제 기준과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대학을 2년 이상 다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프레파라고 하는 약간 예과 과정 같은 거를 거친 사람들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엄청난 수재들이 들어간다고 하고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는데 국제적으로 대학 평가에서 상위권에 못 오르는 게 그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학벌 카르텔.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 굉장히 핫한 게 유럽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이제 큰 회사를 일일이 다투는 게 이제 LVMH라고 네. 루이비통 그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르노 회장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이런 건데 지금 최근에 가르마를 타지는 게 아르노 회장의 넷째인 프레데리크라고 했는데 이 블랙핑크의 리사랑 사귄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 젊은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루이비통 그룹을 물려받을 것이다. 이게 과시화되고 있는데 근데 프랑스 언론에서는 일찌감치 제 넷째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해왔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이 학교는 이제 나폴레옹 시대 때 만들었는데 이공계 엘리트들을 배출을 하는데 이 역시 어떤 연구활동보다 이과 이공계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길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아르노 회장이 어쩌냐면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재벌이 아니었어요. 아르노 회장은 프랑스 북부의 이제 중소도시의 건설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나라 치면은 뭐 예를 들면은 경북 포항의 중견 건설업체의 사장의 아들 이 정도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엄청난 부를 일궈냈냐면 이제 이 사람이 에콜 폴리테크에서 나왔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이 인맥으로 이렇게 형성된 학벌 카르텔이 굉장히 견고하거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나중에 M&A를 많이 해가지고 회사를 키운 거예요. 근데 M&A를 해가지고 회사를 어떻게 키웠냐면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그 국영 기업들을 민간에 매각할 때 네. 인맥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다 이렇게 가져가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가 자본이 그만큼 충분하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받았어요. 그게 이제 에콜 폴리테크니크라는 그런 배경이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고 첫째 둘째는 에콜 폴리테크니크를 못 나왔어요. 네. 넷째가 나왔는데 넷째한테 이렇게 그 신뢰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뭐냐면 여전히 시대가 이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이게 이제 교육의 효용성이나 효율성 이런 게 옛날만큼 안 되는 거예요. 지배 엘리트를 키워낸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과보다는 문과에 쏠려 있다는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뭐냐면 옥스브리지 출신들이 이제 그 사회를 주름잡고 있는데 그만큼 영국이 이제 제조업이나 이런 게 발달 못하고 모바일 비즈니스나 온라인 비즈니스에 처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영국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이 이공계 출신들의 CEO가 적다는 거예요. 약간 이제 문과 출신들이 CEO를 하면서 이제 배당이나 이런 어떤 재무제표상 이쁘게 만드는 거 이런 데 치중을 하다 보니까 되는 건데 실제 영국에서 보면은 1900년 이후로 이제 20세기 이후에 이제 120년 넘게 지나는 동안에 총리가 28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공계 전공자가 딱 한 명이에요. 그게 마가렛 대처예요. 마가렛 대처가 옥스퍼드대 화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대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는 건 최초의 여성 총리여서 그런 게 아니고 최초의 그 과학을 전공한 총리다. 그래서 난 자부심을 느끼나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엘리트들을 길러내고 리더를 키워내고 문과에 치중돼 있다. 이제 이런 그 교육 시스템이 정말로 뭐 대단한 거냐 조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미국이 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이 좀 뒤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세계 인재들이 이제 어쨌든 무상 교육이 유럽이 아니라 한 해 몇천 몇억 단위 드는 교육비가 드는 미국으로 모여든지 저도 주변에 보면 예전에는 유럽에 유학 가는 친구도 좀 있었고 중국도 좀 있고 미국도 있는데 요즘에는 그냥 미국 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미국이 워낙 이렇게 그 단일 패권 국가로서 위상을 이게 입지를 공고히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학을 나와야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 대학들은 이제 영국은 약간 미국식으로 운영을 하지만 독일, 프랑스는 완전히 이제 무상교육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학의 경쟁력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하버드대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2022년에 하버드대 수익 구조예요. 수입이 58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7조 원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1년간 쓰는 돈이 7조 원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중에 36%가 기부금하고 그 운용 수익이고 그리고 이 등록금 수입이 21%예요. 이걸 합쳐가지고 한 57% 되잖아요. 근데 유럽 본토에 있는 대학들은 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전체 한 7조 원 넘는 그 1년 예산 중에 요 정도 액수면 57%면 4조 원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없이 그럼 하버드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버드에는 기부를 받아가지고 하버드 매니지먼트 컴퍼니나 HMC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에서 계속 이게 그 돈을 굴리거든요. 하버드대가 굴리는 돈이 5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아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한 70조 원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면은 100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대학이 16곳이 있습니다. 아, 엄청 많죠. 엄청 많죠. 그리고 1억 달러. 1억 달러도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1억 달러 이상을 굴리는 대학이 13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대학들이, 특히 유럽 본토에 있는 대학들이 이거를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독일이나 프랑스 대학들이 무상교육을 하는 것 치고는 유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 이제 유럽 안에서는 이제 동유럽에서 온 학생들은 좀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동남아라든가 남미라든가 이런 데서 유학을 별로 안 가요.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독일에서 사립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비중이 한 12% 됩니다. 근데 이게 계속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을 좀 내고서라도 약간 이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싶다. 그런 게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평등교육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렇게 비율이 발생해요. 제가 이제 파리에서 취재를 할 때 보면 한류 발음이 거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국 학과 학생들을 좀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다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추첨이 잘 돼가지고 자기 한국 학과 왔다는 거예요. 왜냐면 대학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자가 많이 몰리는 대학이나 학과가 있잖아요. 그럼 추첨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식의 시스템인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경쟁이 이제 별로 안 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파리에서 식당에서 서빙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좀 얘기를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법대나 의대 다니다 중퇴했다고 하는 사람이 되게 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평준화를 하기 때문에 법대나 의대도 어떤 학생이든지 간에 일단 입학을 시켜줍니다. 근데 그걸 아무나 그 뭐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대 같은 경우는 입학 정원 대비 졸업하는 학생의 비율이 20%도 안 됩니다. 20%도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과로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거나 이런 건데 이런 거에 따른 사회적 손실도 꽤 있는 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유럽식 교육이 진정한 평등 교육이 아닌지라 겉으로 또 내세우는 평등 교육 뒤에 감춰진 귀족 교육이 있다고요? 아까 뭐 리더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가 아주 오래전에 유럽에 훨씬 못 미칠 때, 아주 옛날에 그럴 때, 그러니까 유럽을 이렇게 올려다봐야 됐을 때는 유럽의 모든 제도나 관습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훌륭하고 앞서간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아서. 근데 지금은 조금 냉정히 좀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초중등 교육 이쪽에서 굉장히 뭔가 약간 위선적인 것들이 꽤 있습니다. 지배 계층하고 피지배 계층하고 이제 트랙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을 말씀드리면 영국은 중등학교 기준으로 이제 사립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의 비율이 한 7% 됩니다. 근데 이 7%가 다 대부분 옥스브리지로 많이 가고 이 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지배 계층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대부분 공립학교를 많이 다니거든요. 수준 차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교육의 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단적으로 뭐냐면 한국 외교관들한테 영국이 비선호 근무지예요. 영어를 쓰잖아요. G7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한국 외교관들이 왜 영국에 근무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냐면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 때문에 그래요. 영국은 영어를 쓰는 데이기 때문에 외교관이 파견됐을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학비를 보조를 거의 안 해줍니다. 그냥 거기에 공립학교 보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와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사립학교를 안 보내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립학교 보내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정부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하고 뭐가 다르냐면 미국은 동네별 격차는 분명히 있는데 괜찮은 동네에서 그 동네에 공립학교를 보내면 되거든요. 근데 영국은 그게 아닌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냐면,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 이제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분 아십니까? 이분 누군지? 아, 이분은 이제 뉴스에 자주 나오는 분이에요. 네. 예,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에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인데, 이분이 파리에서 초중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이제 파리에서 초중고를 나왔냐면, 가정사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혼해가지고, 이제 새아버지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파리 가서 살았던 거예요. 여기 이제 초등고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버드대로 진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사진이냐면 블링컨 장관이 자기가 졸업했던 파리 학교에 간 거예요. 네. 학교에 가가지고 이제 국무부 부장관 시절에 이제 오바마 정부 말기 뭐 그때쯤 되는데 이제 그때 이제 목요일 찾아가지고 이제 강연도 하고 사진을 찍었던 거예요. 근데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프랑스의 귀족 가문의 후손들이 가는 학교거든요. 서로 다 이중원 학교인데 부유층들이 다 보내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기준으로 상상도 할수 없는데 입학 전형할 때 추천서를 두 개를 내라고 합니다. 추천서. 네, 하나는 뭐냐면 학생에 대한 추천서.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부모에 대한 추천서를 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추천서를 받는 건 뭐냐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를 보고 뽑는다는 거거든요. 아주 부유층 잔재들이 이런 학교를 다니거든요. 파리에 사는 그 중국인 그 이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학교 보내려고 몇 년씩 대기하고 막 그렇습니다. 중하위 계층은 그냥 공립학교 무상이니까 다녀라 이렇게 하면서 부자들은 그런 학교를 안 보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어떤 게냐면 이제 이민자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공립학교를 보내면은 이제 자기 자녀가 이제 이민자 애들하고 같이 다녀야 되는데 솔직히 이제 상류층들이 이제 그거를 꺼리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위선적이냐면 프랑스에서 무슨 뭐 똘레랑스냐 저거 하면서 평등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이 에꼴 자닌 마뉴엘에는 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의 소셜 미디어에 보면 이런 게 올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애들이 우리 졸업생들은 하버드 가고 킹스 칼리지 가고 케임브리지를 갑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평범한 사람들은 뭐 파리 몇 대학 나와가지고 프랑스 아니 그 뭐 프랑스에 있는 파리 있는 예 공립학교 나와가지고 파리 몇 대학 가는 거고 이 상류층들은 이런 대학을 진학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위선 같은 게 이제 있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올해 초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새로 임명한 교육부 장관이 임명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스스로 물러난 일이 있었습니다. 네. 여자 장관이었는데 이분이 새 자녀를 파리의 굉장히 명문 사립학교에 보내고 있다는 게 논란이 됐어요. 샤를드고 초대 대통령, 카를로스 곤 르노니산 회장,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크리스티안 디오르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명문학교인데 사립학교인데 아니 뭐 평등교육을 한다고 막 정부에서 뭐 이러지만 실제로 교육부 장관이 된 사람이 공립학교 안 보낸다는 게 굉장히 논란이 돼가지고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이제 교육이 이원화되어 있고 쪽이 위선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럽의 제도나 관습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 본받을 건 본받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약간 이제 그 가르마를 타야 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랑스에서 이제 바칼로리아라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철학 에세이를 쓴다고 해서 엄청 대단한 것처럼 막 이렇게 찬사를 보내왔잖아요. 근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프랑스에서는 어떤 논란이냐면 포퓰리즘이란 논란이 있어요. 이게 바칼로리아만 통과를 하면은 대학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합격률이 보세요. 이게 90년대에도 이때는 75%인데 지금 2020년대 들어서 90%가 넘어요. 그러니까 뭐 시험은 어떻게든 보든 간에 열에 9명 다 붙고 여기 붙으면 대학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열에 9명이 붙는다는 거는 아주 지진학 아니면 다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마냥 뭐 엄청 선진적인 제도예요. 뭐 대단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험의 방식은 우리가 좀 보고 배워야 될 필요는 있지만, 이게 무작정, 대단하다라고 이제 우러러 볼 것이냐라는 것에서 이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럽의 교육이 좀 경쟁 자체가 굉장히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경쟁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네요. 자, 아까 전에 또 이민자들 얘기해 주셔서 이민자들이 유럽 경제에도 적잖은 타격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이민자들이 이제 몰려오면서 인종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게 약간 이제 감정적으로 싫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이민자들이 유럽인들의 미래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큽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네. 그리고 연금 보험료 엄청 많이 낸단 말이에요. 젊었을 때 생각보다 사실 그 소득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연금을 많이 붓고 세금을 많이 내면서 이 복지국가가 나의 노후를 책임져준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연금보험료는 9%잖아요. 소득이 9%잖아요. 4.5%, 4.5%. 내가 4.5% 내면 회사가 4.5%. 근데 이제 이게 9%인 게 유럽에서는 어쩌냐면은 자,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25%대고 프랑스는 27%대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돈을 정부한테 맡겨놓고 나중에 내가 노후에 이제 돌려받는다라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젊었을 때 약간 소득이 빡빡하지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이 확 몰려오니까 이제 두려움이 큰 거예요. 저 사람들한테도 내가 낸 세금을 좀 나눠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의 노후, 나의 미래 이게 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브렉시트를 왜 선택했냐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없으면 일할 사람이 좀 부족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좀 나빠질 수 있지만
쟤네를 블럭을 걸고 그냥 조금 줄어든 파이라도 우리끼리 나눠먹는 게 낫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 이민자들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굉장히 큰 이유죠. 근데 경제적으로 어떤 타격이 있냐면은 미국이랑 유럽이 이제 이민자로 인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의 종류가 달라요. 성격이 달라요. 미국은 어쩌냐면 미국도 불법 이민이나 뭐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 이런 게 있지만은 종교 갈등은 별로 없어요. 남미에서 많이 이제 멕시코 국경 넘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근데 남미는 카톨릭이기 때문에 미국이랑 이렇게 충돌을 별로 안 해요. 근데 유럽은 어쩌냐면 무슬림들이 많이 옵니다. 중동이나 북아프리카에 있는 무슬림들이 많이 오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종교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꽤 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들이 굉장히 빨리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산이잖아요. 애들을 많이 낳아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2050년 되면 유럽 국가에서 무슬림 인구가 어떻게 되냐 이런 건데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가 넘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 프랑스는 이미 한 10%는 무슬림이거든요. 근데 프랑스의 제2의 종교는 이슬람교예요. 이미 무슬림 인구가 700만 명, 인구의 10%가 좀 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종교적 차이에 의해서 벌어지는 갈등 이런 것도 엄청나고 또 뭐가 있냐면 미국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근데 유럽은 이제 식민지를 많이 거느렸는데 피지배 국가의 국민들이 이제 언어가 익숙하고 그렇다 보니까 많이 넘어와요. 많이 넘어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영연방 국가, 아프리카의 뭐 나이지리아나 뭐 인도나 이런 데서 넘어오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이런 데서 많이 온단 말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피지배 국가의 국민이었으니까 자기가 일하려고 건너온 나라의 지배 계층하고 감정적인 갈등이 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프랑스가 좀 그런 편인데 이민자들이 유럽에는 굉장히 여러 루트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북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이탈리아 들어오기도 하고 스페인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육로를 통해 가지고 터키를 통해서 그리스로 넘어가기도 하고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법 이민 통제도 어렵고 또 유럽은 이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넘어가면 또 이동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라 간에 유럽 안에서 나라 간에 이제 이민자들의 수용이나 이런 걸 가지고 많이 다퉈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의 일이거든요. 최근 한 10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 얼마나 수용을 할 것이냐 이렇게 가지고도 많이 싸우고 한 나라 안에서도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의견이 다 달라가지고 이런 게 굉장히 큰 소용돌이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경제에 당연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자들하고 갈등이 왜 생기냐 했을 때 아주 근본적인 거는 유럽의 경제 성장이 정체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내가 이만큼 먹을 테니 너네도 이만큼 먹어라 라고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성장 상태가 낮고 과실이 적다 보니까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다 이렇게 다 껴안고 다 이제 과실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에서 여름에 긴 휴가 보내는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부러워하고 이게 삶의 질도 높일 텐데 지금은 짐으로 여기는 이들도 많이 늘었다고요. 이게 좀 정말인지 유럽에서는 또 여름에 긴 휴가 어느 정도 보내는 건가요? 아니 휴가를 보통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은 그냥 씁니다. 한 달은 그냥 쓰는 거고 한 7월 중순 넘어가면 일이 안 돼요. 일이 다 휴가 왔다고 어디 이메일 보내면은 막 1분도 안 돼가지고 이제 답장이 와가지고 며칠까지 휴가 중이니까 뭐 연락이 안 될 거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여가가 보장이 돼 있고 그리고 뭐 일을 적게 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을 어느 정도를 적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2022년에 OECD 자료인데 OECD 평균이 1752시간이에요 연간. 근데 미국은 이보다 높고 유럽은 확실히 더 적죠. 프랑스하고 미국이 한 300시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유럽이 확실히 좀 더 여가를 많이 즐긴다고 볼 수 있고 이제 우리나라는 아예 1900시간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유럽에서 이제 적게 일하는 게 아주 큰 기업의 대기업의 정규직들한테 국한되는 얘기다. 그러면 아주 좋겠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들이 꽤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 비정규직들의 일자리의 질이 나빠서 그래서 짧게 일하는 그런 측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2021년 말에 EU 집행위원회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비정규직들을 상대로 이렇게 조사를 해놓은 보고서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일을 더 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더 없거나 근로시간이 늘지 않아가지고
이래도 할 수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절반이고 프랑스도 한 3분의 1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소득이 적은 사람들, 비정규직들이 투잡을 뛰고 싶고 일을 더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소득을 늘리고 싶은데 그게 여의치 않은 거죠. 이탈리아 정부에서 2021년에 만든 보고서를 보면은 2021년 이때 이제 새로 연간으로 이탈리아에서 새로 만든 일자리가 330만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최소 3분의 1이 주당 30시간 이하의 일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주당 30시간 이하의 일자리라는 거는 고용주가 너그러워가지고 너네 일 적게 해도 월급 줄게 이런 게 아니고 여력이 부족하니까 그냥 질이 나쁜 짧게 일하는 일자리만 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근로시간이 좀 짧다라는 거는 조금은 걸러서 봐야 될 필요가 조금 있다 이런 거고요. 이 유럽의 근로시간이 짧은 거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 안에서도 그렇고 바깥에서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맞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인당 근로소득 차이가 미국이랑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월가의 큰손이라고 하는 이제 캠 피셔 회장 이분은 이제 저랑 직접 연락도 되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더 잘 사는데 일도 더 많이 하니까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최대 연기금 있지 않습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여기를 이끄는 니콜라이 탕인 회장도 미국이 더 일을 많이 한다 이런 말로 이렇게 약간 유럽의 분발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고 성장률도 높은데 더 열심히 일하니까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더 벌어지는 거고 지금 미국 얘기해 주셔서 그러면 미국이 유럽을 큰 차이로 이제 따돌리고 있지만 미국도 사실 극심한 빈부 격차를 비롯해서 각가지 뭐 사회적 병폐는 있잖아요. 그럼 과연 미국인들은 행복한가요? 그러니까 유럽이 지금 뭐 어쨌든 뭐 이런 안 좋은 것도 있다 치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미국은 과연 행복한 것인가? 굉장히 그냥 의문이 따르는 부분이죠. 네. 근데 과연 미국 사람들이 행복하냐, 삶의 질이 정말 그렇다고 해서 높느냐, 유럽에 비해서 그렇게 말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단적으로 빈부격차가 확실히 유럽보다 미국이 더 큽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은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인데요. 이제 이 연구소는 파리 경제대학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파리 경제대학에 이제 누가 있냐면 그 토마 피케티 교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토마 피케티 교수가 이제 파리 경제대학에 있고 그가 이끄는 세계 불평등 연구소에서 이제 만든 자료인데 소득이 어느 정도로 불평등하느냐 이거를 유럽하고 미국을 비교를 해봤어요. 상위 10%가 가져가는 게 전체 소득의 유럽에서는 35% 가져가는데 미국은 45%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확실히 유럽보다는 미국이 좀 승자 독식 사이다 이런 거고 하위 50%하고 상위 10%의 소득 격차를 본 건데 이제 미국은 어떠냐면 상위 10%의 연간 소득이 35만 달러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35만 달러면 이제 5억 원에 가깝지 않습니까? 상위 10%만 돼도 그 정도로 버는 거예요. 근데 하위 50%는 2만 달러 정도 법니다. 그게 1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근데 이 차이가 확실히 독일은 10배, 영국은 9배, 프랑스는 7배니까 미국에 비해서는 더 적은 거죠. 글로벌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받는 급여도 사실 이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입장에서는 다 엄청난 액수를 받는 것 같지만 미국하고 유럽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이끄는 그 순다르 피차이 CEO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이제 한 2억 2천만 달러가 넘는 그런 급여를 받았어요. 이 주식 보상금 3년마다 한 번 받는 게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연간 보수가 3천억 원 가까웠던 거죠. 그냥 엄청난 액수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사모펀드라는 블랙스톤이 이끄는 이 저 스티븐 스워츠만 최고 경영자도 뭐 한 2억 달러는 훨씬 넘게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유럽에서는 어쩌냐면 급여를 많이 받는다고 맨날 언론에 도마에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파스칼 소리오라는 CEO는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받는 연간 급여가 한 1,500만 파운드 정도 돼요. 한 260억 원? 근데 그 정도는 사실 피차이가 받는 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수준인데 근데도 유럽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받는다고 비판을 많이 받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미국 사회의 병폐라고 하는 거는 빈부격차에도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이 총기 사고하고 그렇죠. 마약 중독인데 이게 이제 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총기 사망자가 이제 CDC라고 그러죠. 그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이제 집계를 해놓은 걸 보면은 2022년에 4만 8천 명대예요. 근데 2000년하고 비교하면은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이 4만 8천 명 중에서 총기로 자살을 한 사람이 한 6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미국의 이제 이 총기 난사 사건을 뉴스로 접하니까 총기로 인한 자살은 약간 좀 그 들어본 게 별로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자살로 많이 죽는 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총을 구하기 쉬우니까 자살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총으로 자살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약물 복용 같은 경우 이것도 이제 CDC에서 집계를 해놓은 건데 보세요. 2001년만 하더라도 2만 명이 채 안 돼요. 근데 2010년 되면 4만 명 가까이 되더니 2021년에 10만 명 넘었거든요.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가면서 6년 사이에 배가 됐어요. 근데 이게 뭐 우리 방송 뉴스 보면 샌프란시스코나 필라델피아 이런 데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있는 사람들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되게 그냥 되게 천국 같은 도시였는데 요즘 최근에 가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물 복용 사망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는 다른 약물도 약물이지만 펜타닐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펜타닐이 급속도로 보급된 거랑 연관이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좀 어려운 미국이 가고 있고 미국인들이 정말로 행복한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유럽은 범죄에서 안전하는가? 또 그것도 아니거든. 이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남성이 저지른 살인율이 미국보다 높아요.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것하고 솔직히 약간 무관하다고 말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들이 이민자들이 몰려오는 것도 있지만 재정이 나빠지기 때문에 치안에다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잡는 거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약하거든요. 파리를 여행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하철에서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에서 문이 열리거나 닫힐 때 이제 요 지점에다 가까운 데서 스마트폰을 하면 안 됩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채가지고 도망가는 소매치기들이 되게 많아요. 꽤 많고 또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샤를드골 공항에 내려가지고 차를 타고 시내로 들어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 핸드백, 특히 여자분들 핸드백 같은 거를 아래다 엄청 깊게 숨겨야 돼요. 샤를드골 공항에서 이렇게 시내 들어올 때 이제 고속도로 쪽 잘 막혀요. 오토바이를 탄 강도들이 유리창을 깨고 여기 무릎에 있는 핸드백이 있지 않습니까? 핸드백을 갖고 도망가는 그런 범죄가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데 이거를 범인들을 잘 못 잡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제 유럽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사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빈부격차나 뭐 총기 사고나 약물 복용 이런 것 때문에 뭐 미국인들의 삶이 엄청나게 더 해피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럽도 뭔가 좀 옛날만큼 뭔가 평화를 지키지는 못한다 뭐 이렇게 뭐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성장하면 대표적인 국가가 미국 같고 안정과 만족하면 뭔가 대표적인 국가 유럽 같은데 그 중간에서 적절한 지점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도 뭐 그렇게 다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유럽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뭐 댓글이나 이런데 아니 한국이 엉망인데 남의 걱정을 왜 하냐 이제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남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한 건데 나를 잘 알려면 남의 변화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를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남이 어떻게 하는가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전과 복지로 유명한 유럽은 다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아닌 부분들이 꽤 있는 거고 미국의 길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네. 유럽의 길이 옳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근데 그 사이에서 어떤 접점이나 우리한테 맞는 실정 우리한테 이 필요한 솔루션 이런 거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한국의 인구 붕괴 막기 위해서 눈여겨봐야 될 유럽의 혹시 인구 정책은 어떻게 될까요? 요거는 제가 좀 힘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인구 정책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프랑스가 이제 출산율이 유럽에서 상당히 높은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무슬림들이 많이 와서 애를 많이 낳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측면도 없잖아 있긴 있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프랑스는 출산 정책이 셋째한테 맞춰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둘째를 낳았을 때하고 셋째를 낳았을 때 국가적인 혜택 차이를 엄청나게 차등을 크게 둡니다. 둘째까지 낳았으면 아예 내친김에 셋째까지 낳도록 굉장히 국가적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 올해 아이를 갖고 있는 가정에 주는 국가 보조금 같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알로카싱 파밀리아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아이들이 두 자녀 이상 있을 때 기본적으로 주는 가족수당 같은 거예요. 가족수당인데 두 자녀가 있으면 148유로를 줘요. 근데 세 자녀가 있으면 338유로 주잖아요. 두 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리고 세 자녀에서 애를 하나 추가를 할 때마다 190유로를 더 줍니다. 차이가 엄청나죠. 근데 이 차이가 전부가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이제 가족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세 자녀 이상한테만 주거든요. 근데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그러면 두 자녀가 있을 때는 요 148유로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 자녀가 있으면 요 금액에다 338유로에다가 요 둘 중에 하나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두 자녀하고 세 자녀 있을 때 정부에서 받는 수당 차이가 4배 정도로 벌어집니다. 굉장히 차이가 큰 거예요.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두 자녀하고 네 자녀인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부에서 받는 수당 차이가 5.5배 정도 차이 납니다. 엄청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우리나라의 출산 정책은 둘째를 낳게 만드는 유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프랑스는 이제 출산율이 우리나라보다 워낙 더 높으니까 셋째를 낳게 만드는 정책을 쓰는데 우리나라는 그보다 현실적으로 출산이 훨씬 낮잖아요. 둘째를 낳는 정책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왜냐면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결혼 안 하는 분들은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분들은 억지로 뭐 결혼하라고 할 수도 없는 그렇죠. 거고 그리고 딩크족들 애들 없이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 선택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억지로 뭐 애 낳으라 어쩌라 하는 것보다는 애를 한 명 낳은 사람 애를 한 명 낳은 사람한테 두 명 놓게 하자. 두 명 놓게 하자. 그게 훨씬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애들을 좋아할 테니까 낳았을 테니까. 네. 그리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작가님 말씀대로 애를 하나로 낳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장려를 하기 때문에 낳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대부분은 본인이 낳고 싶으면 낳겠죠. 본인이 낳고 싶어서 낳은 사람들이에요. 애를 사랑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하나라도 낳은 사람이 하나를 더 낳게 만드는 거. 근데 그런 게 그게 더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프랑스의 가족 수당 제도 이게 사실 한국에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이거 한번 보고 별로만 합니다. 네. 네. 셋째를 낳으면 확 밀어준다. 둘째를 낳은 거 차등을 확실하게 둔다. 프랑스에서 아주 재밌는 제도가 뭐냐면 셋째 이상을 낳은 집은 국가에서 이사 지원비를 줍니다. 애를 더 낳았기 때문에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겠다. 이러면 이사 지원비가 한 1,100유로? 그러니까 한 150만 원 정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로 셋째 이상을 낳으면 확실하게 밀어주는 이런 게 있고 네. 그 다음에 용어가 뭐냐면 까르트 파미의 농브레즈라고 하는 건 다자녀 카드예요. 이 다자녀 카드는 뭐냐면 애를 셋 이상 낳으면 주는 카드인데 요 카드를 갖고 다니면은 굉장히 많은 할인을 받아요. 여기 보면은 철도 요금 30% 할인을 받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문화시설을 이용하고 어쩌고 이런 건데 이거는 두 자녀 가정에는 안 줍니다. 셋 이상 무조건 낳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수당도 그렇고 이런 이 다자녀 카드도 그렇고 셋째를 낳게만 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하나를 낳은 가정이 둘째를 낳게 만든다.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굉장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 얘기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게, 저도 이 얘기 네. 처음 들어본 네. 것 같아요. 안 넣는 사람을 놓게 하는 정책들이 좀 많은데 네. 실제적으로 그건 안 넣는 분들은 지원하든 안 하든 안 넣고 싶은 사람들이 꽤 그렇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뭐 출산 지원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려고 결혼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자 이제 오늘 긴 이야기 유럽에 관해서 이제 기자님과 나누었는데요. 이제 그러면 유럽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는 이유는 유럽을 토대로 한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기 위해서였긴 한데 한국이 궁극 쪽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뭐가 될까 저희 시청자분들 꼭 해주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네. 그 제가 파리에서 근무할 때 이제 OECD 본부가 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보면은 OECD 이제 38개 회원국들, 38개 회원국이 있는데 이코노미스트 한 명이 두 나라를 이제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가 좀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 이렇게 보는데 2019년에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 이제 한국을 담당하는 이코노미스트를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OECD 가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한국하고 스웨덴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큰 경제는 한국이고 작은 경제는 스웨덴이고 이런 거였는데 그분한테 이제 이런 걸 물어봤어요. 한국이 스웨덴에 비해서 많이 딸리고 많이 부족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인력 배치를 적재적소에 잘 못한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 활용을 잘 못하고 신산업으로 이렇게 옮겨가게 하는 게 좀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스웨덴은 직업을 보호하지 않고 사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 게 뭐냐면 복지 수준하고 고용 유연성은 서로 다른 거거든요. 별개 얘기예요. 근데 비슷한 맥락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복지 국가들은 사람들이 잘 안 잘릴 것이다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건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요. 아마 스위스,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는 고용 유연성이 유럽 본토 그러니까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고용 유연성이 더 높아요. 더 잘리기 쉬워요. 실제로 이제 미국 헤리티지재단에서 만든 경제 자유화 지수 이걸 보면은 북유럽이 굉장히 높아요. 그 대신 어쩌면 북유럽은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직업을 잃는다 하더라도 실업수당 이런 게 잘 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 잘렸을 때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쪽으로 다른 사람을 옮기고 이게 되게 잘 돼 있는 거예요. 스웨덴은 사람을 보호하되 직업은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이런 맥락이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추구했던 개혁의 방향이 뭐였냐면 플렉시큐리티라고 하는데 고용 유연성을 높게 가져가고 복지도 더 높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성은 좀 높이되 이제 그렇게 해야 이제 그 전통적인 산업이다 신산업으로 넘어가니까 그렇죠.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되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사회 안정성이 무너지니까 복지를 충분하게 해서 이제 사회 안전망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나락으로 안 떨어지게 딱 받쳐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거고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이 그런 게 아니건데 사실 이게 되게 말이 쉽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이게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거 가지고 어려운 거지만 그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제 라는 거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거는 유럽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미국과의 이제 서구사의 양대축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졌다. 근데 왜 어려워졌냐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린 거고 저 유럽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우리 스스로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남을 좀 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저는 예전에 이제 유럽 관련된 뭐 책이든 영화든 뭐 그리고 주변 사람이 또 대부분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하니까 그래서 유럽에 대해서 얘기 들을 때 같은 생각이 아, 유럽은 휴가도 되게 길고 복지도 너무 좋고 너무 살기 행복하겠고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 앞으로도 지속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사람들이 안정하고 일한 시간도 적고 뭐 다 그러면 지금은 행복한데 격차는 벌어질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 벌어진 뒤에 다시 뭘 하기에는 되게 늦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맞게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이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이 멋있고 아름다운 곳이다라는 게 유지돼야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유럽의 변화된 실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는 경험한 사람도 많고 잘 알아요. 근데 유럽은 생각보다 거기서 살면서 경제적인 변화를 체감을 한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럽은 한국 사람들한테 대부분 관광지이기 때문에 관광지 여행하고 뭐 신혼여행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경제부 기자로서 이제 4년간 살면서 이제 특파원 활동을 한 거 이제 그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자님 말씀드리면서 안정과 성장 그리고 유럽과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좀 자세히 알 수 있었고 한국에 가야 될 방향과 그리고 개인 입장에서도 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거 좀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 되었던 것 같고요. 기자님이 자세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요 책 보신다면 훨씬 유럽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자님과 좋은 유럽 콘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손지석 기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긴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